자,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100골드를 획득합니다. 무색 카드를 획득합니다. 이거 강화 때리고 분화 때리는 게 제일 낫겠지. 분화 강화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그리고 마처 카드들 밸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카드를 많이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불이랑 엘리트, 불 엘리트 요쪽으로 하면 될것 같아. 똥팩트 같은 애들은, 똥팩트, 사일런트 이런 애들은 카드 뒤지게 보러 다녀야 되는데 와차는 좀 그런 부담이 없어. 어서오세요. 아, 좀만 천천히 해야겠다. 수비 올렸어야 했는데. 저지, 들끓는 울화, 뒤처리. 초반에 집기에는 역시 딜카드 집는 게 낫겠지. 뒤처리 정도면은 되게 쓰기 편한 카드니까 요거부터 넣자. 울화 요것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네요. 뒤처리 하나만 들어가도 엄청 세죠. 정권 수양, 학습, 배결 다 괜찮아 보이긴 한데. 학습 여기 불색에 볼 거면은 강물 기도 있을 거고. 배결, 정권 수양 둘다 괜찮아 보이고. 일단 템포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정권 수양이나 배결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잡아가면 될것 같아. 분화 푸는 거, 그 진노 푸는 거 하나 더 넣게 정권 수양 넣자. 울화가 드로우로 바뀌었죠.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측으로 방어도 얻는 파워 효과 못 받는 거로 생각하면 단점이기도 하고. 손패 늘어나는 걸로 보면 또 장점이에요. 전체 딜 없으니까 축성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은 괜찮은 픽이긴 한데, 지금 당장 1, 2층, 2층에서 쓰기 편한 카드를 집어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관절 부숙이나 축성. 지금 3코스트 덱이고 코스트 커버 생각해보면 축성이 더 편할 것 같아요. 격분 먹어도 될것 같고, 라그도 괜찮을 것 같네. 와씨. 야, 이러면은 제거 마려운데 물음표 가고 싶다. 저희 두개 갈까?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울까? 일단 엘리트 가고 라그 50딜이지. 이게 밸류다. 붕괴. 정신수양은 특수한 덱 아니면 넣을 필요가 없어. 코스트가 너무 아까워. 붕괴나 육체수양. 지금 진노카드 두 개니까 육체수양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 분괴 넣어가지고 취약 걸어서 조금 더 템포 올리든가.
육체 수행 아니면 붕괴인데. 진노 카드 두 개니까 육체 수행도 하나 넣어놓을까? 격분 축성 뒤처리 요 정도 강하고 싶은데. 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뭐지? 4, 3, 3, 5. 라그나로크는 몇 오르지? 11에 오르나? 라그가 제일 많이 오르긴 하네. 와우, 28딜. 10딜, 50딜. 이생 한 방이죠. 얍. 표창. 마음의 옷에. 저지, 벨튀. 마요, 저지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마요 지금 덱 구성 보면은 마요 잘 쓸 수 있어. 근데 사실 저게 지금 필요한 카드는 아니긴 해. 여기서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중에 안 나오니까 넣는 사람도 있겠지. 이거는 스타일 차이겠지. 저는 넣는 편입니다. 나중에 안 주거든. 실상 왓처가 방어도를 높게 올릴 수단이 저거랑 저지랑 요거밖에 없어. 마요 저지 이거밖에 없어. 저거 열반도 있긴 한데 예측할 때 방어도 준 거. 근데 열반은 좀 열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반 옆에 있는 예측 카드풀 문제죠. 손절은 그 자체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3막 보스 중에 손절에 카운터를 안 치는 보스가 없어요. 달팽이도 절반 피 되면 풀고, 깨어난 자도 2패 가면 풀리고, 도누 데카 인공물 3개씩 있어가지고. 손절 자체는 좀,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천신 손절 뒤처리. 그래서 손절 넣을 거면은 한 장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손절의 격분이랑 라그랑 상성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심장전 할 때도 손절이 좋아. 이제 일진 광풍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격분 저거 베타 일러요. 커요. 상점 가서 타격 지웁시다. 우와. 아파서 내는 소리입니다. 축성 필요 없어. 일진 광풍 주세요. 요행 괜찮을 것 같은데. 표창도 있고 부채도 있고. 심지어 손절도 있다. 유물을 살까 제거를 할까. 내 스타일대로 하면 그냥 제거인데.
유물을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난 타격이 꼴보기 싫다. 그지 같은 타격세. 킬각 나오나? 9 14 21 아니지 9 14 20 아니 26 나오네. 더하기 너무 어렵고. 저지 마요. 마요 두 개 할까? 야, 솔직히 마요는 후드가 좀 짧습니다. 어서오세요. 써도 이렇게 됨. 마요 두 개로 방어 끝내자. 마요 너프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마요는 너프 먹어도 딱히 뭐라 못하겠다. 너프 먹을만 하거든. 열반이 너프 먹고 마요가 버프 먹었습니다. 아, 회피도약 전지 신성 모독. 슬라임은 이 와처가 없애버렸습니다. 전지 마요 전지 손절 같은 거 생각하면은 보스전 심장전까지 대비가 될 거고, 회피도약은 좀 안전빵. 파워카드 쓸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는 카드지. 신성모독은 지금 진노가 되게 잘 돼있어서 별 필요 없을 것 같아. 회피도약이나 전지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템포 챙기려면 회피도약이 좋을 거고. 전지는 이제 보스전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지금 슬라임이야 단기전이니까 상관없는데 장기전을 가려면은 전지를 통해서 마요를 두 번 쓴다거나 손절을 두 번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밸류가 안 모자랄란가. 코스튬을 먹고 싶은데 뭐 이런 것만 나왔냐. 커피 줘라. 그냥 커피 먹고 화끈하게 불 사르면. 왕관 집을까 진짜? 베타의 베타입니다. 이거 그냥 일진광풍만 집으면 덱 다 된 것 같긴 한데. 망치할까? 아, 덱에 드로우도 있어야 되고. 드로우는 지금 넣을 것 같으면은 저게 낫겠지. 진노하면 두 장 뽑는 거. 제거를 좀 하자. 여기 100원, 여기 225원이겠지. 아, 도둑놈들. 썩 물러가라.
마요 방어도 깜깜한 거 봐. 신속 템포. 어떡하지? 표창이랑 부채인데 이미 한 장 있는데 손절도 있는데 한 장만 하는 게 낫겠지? 단식이다. 단식 여행 요렇게 가져갔어도 좋았을 텐데. 인공물도 없는데 단식 버리고 그냥 제거 날란다. 잡으면 불카주는 전탑. 아, 이게 템포다. 분개. 글쎄, 굳이? 돌려차기 하나 살까? 이 코스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올라가다가 무에 하나 집으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마리 잡는 게 지금 잘 안 되긴 한다. 다음 턴에 회피도 약이 잡히기 때문에 진노 들고 넘어가자. 경각이 여기서 빠지네. 리비아의 개들을 맞춰. 축성뿔. 축성 그만 넣어도 되겠지? 드로도 없잖아. 마음의 요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요새로 와리가리 치면서 방어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축성 땡기긴 한데 이거 넣어야 템포 챙길 수 있진 않겠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불 보자. 에, 뭐 강화하지? 4딜 증가, 3딜 증가. 라그 강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표창이 있어가지고. 일진광풍 빨리 좀 찾아보고 싶네요.
저 개쎈거군. 조지. 즈지. 이거 민첩 두 배 받더만. 확인해보니까. 미신 카드임. 하나 들고 갈까? 아니다, 생각해보자. 강화를 안 하면 지금 마요랑 똑같고, 강화를 하면 18이니까 거의 육체수양급이네. 방어도 주는 게. 아니면 그냥 강화된 거였으면 집었을지도 모르겠다. 저주 꺼져. 버그는 아니겠죠. 의도된 것입니다. 아이, 방어도 잘 오르는구만. 와, 마요 샌다. 진짜 장난 아니네. 고요함이다. 고요함이 있으면 이제 핸드에 명상이 잡혀있기 때문에 내 격분을 진노를 들고 다음 턴을 갈 수 있지. 어차피 제거할 돈도 없고 110원밖에 없으니까 옆에 가서 엘리트 잡는 게 낫겠지. 마음의 옷에 전해. 뒤처리. 안녕하세요. 뒤처리 안 넣어도 되겠지? 라그 격분 돌려차기. 정권수양. 어서오세요. 신캐릭도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안 나왔으니까 캐릭도 아니지. 나와야 신캐릭이지. 어서오세요. 미출시 캐릭터입니다. 저구 현실 지배. 그런 똥카드는 안 씁니다. 현실 지배 저거 사일런트 주면 좋아하겠네. 아닌가, 사일런트도 별로 안 좋아하겠다. 단도 강화돼봤자 꼴랑 2D를 오르잖아. 격분 강화가?
아클 카지타락에서 나오는 거다 나오죠. 와서 진짜 개사기네. 야야 걸지 마 씨. 66 곱하기 2길 손절 때문에 나오고 올랐습니다. 코스도 있고 심판 심판도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한 50 정도로 개사기네. 아이 세상에. 아 이게 뭐야. 아이고 오, 세상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털보의 티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루시아다가 안 울길 잘했네. 아 루시아다가 울었으면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을 뻔했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연꽃 피라미드 소주. 소주는 지금 필요 없지 않을까? 아 물론 필요 없진 않지. 소주도 오케이인데 룬괴라미드가 낫지 않을까? 킬각 잘 볼 수 있겠네. 눈피 아니면 연꽃. 배타입니다. 저거 위치가 좀 불편하네요. 어 됐나. 아 편한. 그래 이거지. 룬피나 연꽃. 지금 덱 더 줄일 것 같으면 룬피가 낫겠어요. 1월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메가 크릿이 그런데 짜잔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일단 1월에 나올 겁니다. 내가 그랬지. 그런데 짜잔 해버리면 난 뭐 어쩔 수 없지. 급소. 급소를 사일런트한테 줬으면 개사기였을 텐데 왓츠한테 주니까 좀 감흥이 덜하네. 단식. 마요반 쓰자.
저거 까먹었다. 저거만 안 까먹었어도. 백요정 보존 가짜네요. 네, 우리 애들 전부 다 보존인데. 저게 뭐야? 탱글탱글하네요. 와, 저도 예전엔 회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지만 충돌 강타. 연금이 있긴 하네. 백열. 아, 백열 좋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드로우가 여기서 더 밀리면은 힘들겠지? 외세에서 보식 뽑으면 힐이네. 보식도 힐 카드라서 안 나오네. 정권 수양 깡딜이 장난이 아니네. 고요함. 아니, 고요함 넣는 건 좋은데 이게 드루가 없다. 네, 왓챠색 드루가 없어. 근데 드루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센. 존나 센 그림. 힐카드 안 나오겠는데. 어디까지가 힐카드죠?
맹고. 카드 비식크. 아, 꼴랑 3방 오르는데 저거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 괜히 강화했나? 자, 쓸모가 있겠지. 아, 아이,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15기로 지금 루시 플레이 하신 거 봤습니다.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왕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눈물을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숙성의 락을 쓰면 이제 렘린이구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특집인가? 365일 크리스마스 순독했다. 나요 걸고 물 받고 쉰캐 같지만 이거 아직 정발도 안 된 따끈따끈한 새 캐릭터입니다. 아이 부족. 에잉. 또 부적 특이 스택하게 돼. 내 저구. 연소에서 수류를 못하는. 불쌍한 와처. 방으로 쌓이는 거고. 실상 마요밖에 없는데. 아이고 광희님 애석하게도 제 덱엔 만트라가 없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좋은 인연 있기를 바랍니다. 에. 스포 신성나옴. 타격을 줄까? 수비를 줄까? 뭐 지어도 상관없어. 둘 다 쓰레기. 관절 부숙이 필요할란가? 나 저거 표창이 있으니까 관절 부숙이 필요 없겠지? 민첩 포션이라서 할까? 허허. 엘리트 잡을까? 아이고 불의 정령님. 수비 줄까? 아이고 어서세요. 광휘 갖고 와서 여기서 먹였어요.
모래 우물 혼합물이요. 커피는 커피 믹스가 맛있지. 아니 엘리트 이렇게 쉽게 잡아도 돼? 근데 약간 좀 양심이 찔리네. 손절 병불에 넣으면 되겠다. 아 살려줘요. 그제야 달팽이색. 엘리트한테도 맞은 적 없는데. 기적을 빼는 게 낫겠지? 아닌가? 회피둬야겠잖아. 으, 저게 뭐야? 미쳤나봐. 와, 저가 더 미쳤네. 하하, 어림도 없지. 회피도야. 에! 죽어라. 아, 허접색. 으딜 어림없지. 자식. 저러니까 너를 증오하고 저주한다 대사치는군요. 님은 바로 왓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왓처 준대 세네, 진짜. 이거 분화 수비까지 하면 5데미지 맞고 수비 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네. 급한 거는 아니니까. 빨리 노란색 내자 빨리. 저희가 휴가 간 줄 아셨습니까? 그런데 짜잔, 휴가가 아니라
몰래 개발했습니다 하면서 막 노란색 캐릭터 출시 빡 때리면은 이제 응? 술박사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진다. 아이쿠 이럴 수가. 휴가를 간게 아니었대. 개꿀잼 몰카. 뒷처리 회피도야. 행복회로가 불타고 있다. 아, 강화할 것도 없다 근데. 꿈이 야무지시네요. 꿈을 가져라. 꿈이라도 양성이지. 뒤처리가 뭘까? 뒤처리가 4 데미지 오르잖아. 회피도 약 강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또 코스트가 모자란 것도 아닌 것 같고. 딜은 모자라지 않을까? 에잉. 추월 하나 할까? 아, 맹공 하나 할까? 맹공 심지어 끌이네. 리프공. 강섬도 괜찮을 것 같아. 썸네일업으로. 프리즘 맞춰. 아, 제가 찾던 프리즘 맞춰 여기 있었네요. 수비 지우고 맹공 사는 게 낫겠지? 아, 강섬도 표창이랑 부채랑 손절이라서 괜찮겠다. 강섬 살래. 아. 추월, 강섬, 제거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네. 제거하고 추월 살까? 강섬이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추월은 하지만 필요하겠지. 축성 지울까? 아니야, 축성은 그 룬 피라미드에서 0 코스트로 핸드를 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수비색. 야, 살려줘요. 아, 진짜 미신 창강. 내가 어?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노라이들. 아, 님들 제체력 어디 갔죠? 자그마한 제체력 보신 분. 아니! 갑자기 빡치네. 창광색들. 도라이 아님. 공전패. 걸스. 눈피 걸스다. 인공물 엑스한 기억. 저걸 빼자. 샀나요? 아, 이거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지금 창방에서 다 조졌어. 개똥캠.
상당시 속이 있습니다. 마요 기정 라그 고요. 아씨, 포션 먹을 걸. 안 먹었으니까 지금도 먹으면 돼. 깬 거 같은데 착각인가? 것 같은데. 내 마음의 요새 파워로 해치워 버린 것 같은데. 심장전에서 손절이 되게 좋아. 상당 스펙. 딜 안 모자라겠지. 이거 그냥 천천히 방어하면서 하면 되죠. 아, 서순. 서순 불편인데. 1 남았네. 동전킬. 아이, 맞췄어. 근데 너무 마요빨이야. 이게 너무 사기야 이게. 그냥 이건 사기야. 이렇게 마요가 미쳤는데 메가크릿이 어떤 너프를 했는지 아십니까? 보호를 너프했어요. 빰. 이상한 놈들.